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86페이지 제7장 의사표시입니다. 아, 의사표시 의의는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다. 의사표시 구성요소가 나오는데 뭐 간단합니다.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로 구성되어 있고 이 표시를 우리가 표시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의사를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재 보시면 187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표시행위부터 나와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일단 표시행위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도 없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실제로는 두 글로 나뉘어요. 명시적 의사표시와 묵시적 의사표시로 나뉘고요. 이것과 구별할 것이 뭐냐면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묵시적 의사표시가 뭐냐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집 살래라고 물어봤더니 응, 내가 살게. 이건 뭐죠? 명시적 의사표시죠. 근데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여요.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또 사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뭐 하겠다는 뜻이죠? 사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묵시적 의사표시예요. 따라서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던가 계약금을 입금하던가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해야 묵시적 의사표시라는 거죠.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니죠?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묵시적으로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사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더 명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표시는 예외 없이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이러이러한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못한다라는 말은 뭐가 되죠?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뭐가 아닙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의사표시가 라는 이론이 나와요.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는 합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불일치됐을 때 무엇을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이거 우리가 표시주의라고 하고요.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의사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오를 것이 있어요. 표시주의하면 규범적 해석과 연결이 되고요. 의사주의하면 자연적 해석과 연결됨을 떠오르셔야 되고요. 그럼 결국은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의사주의가 예외죠. 자연적 해석이 예외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 민법은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모두 있으니까 일단은 뭐냐면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표시주의가 원칙이니까 우리 민법은 표시주의의 기운, 치우친 절충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인 거죠? 예외인 거죠. 그다음 189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진의안이 의사표시가 나옵니다.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뻔히 알면서 했어요. 이거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 진이가 아니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의사표시, 거짓말에 관한 효과예요. 근데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합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이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속 마음대로 줄 필요 없다.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 해석하고 똑같죠. 다만 추가되는 것은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가 추가가 되는 거죠. 현재 보신 법조문이 나와있죠. 107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한다. 예외적으로 무효고요.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죠. 이는 거짓말, 거짓 의사표시를 말하고 요건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불일치를 스스로 알아야 되고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있죠.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 진이 요 의사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 판례는 특정 행위와 관련된 의사 생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두드려 맞을까봐 협박에 겨워서 5만 원을 줬어요. 그럼 그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아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5만 원을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비진이 의사표시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진영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강박을 당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뭐는 아니죠. 진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의한 의사표시니 의사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관련된 진인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5만을 줄 마음으로 5만을 준 거라면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있으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사례를 가지고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A 건물에 대해서요. 갑이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는데 이 증여는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다.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을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증여가 무효가 되고요. 증여가 무효면 등기는 무효니까 이때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은 선의이고 and 거기다가 뭐까지요?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고요.
선이 이기만 한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선인데다가 뭐까지 무과실까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결국은 을은 상대방은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을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이고 무과실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고요. 갑이 을에게 악이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 A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냥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데 만약 을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는 이유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꺼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다 소유권이 없다면 이때 병은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악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할 수가 있겠죠. 특히 무효여서 을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죠. 그 다음에 병은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까진 필요가 없고요.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이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갑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면 병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갑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죠. 그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오죠.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항상 뭐하게 돼요? 유효하게 되고요. 2번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서 가족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공법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나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오죠.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 행위는 공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정어의 표시가 나오고 있죠. 통정어의 표시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어의 표시고요. 상대방과 짜고 한다면 상대방이 항상 알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자연적 해석이다. 항상 예외 없이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108조를 제가 읽어보면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고요. 판례가 나오죠. 통정어의 표시는 판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건 좀 외우시는 게 편해요. 뭐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는데,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암기해두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이름으로 남을 내세워서 대출을 받는 행위는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유효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다만 통정허위 표시도 퍼시기 때문에 무효다라는 판례도 있는데 이것이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점을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순된 것은 아니고요. 암기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러나 우측에 보시면 구별 개념 해가지고 은닉행위, 신탁행위 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를 본 후에 봐야 되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194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요건이 나와요. 1번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2번 스스로 알아야 한다. 3번 4번 상대방과 짜고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지만 다른 점이 뭐죠?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고요. 물론 5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통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는 짜고 하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5페이지 주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는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보죠. 자, K라는 사람이요.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안 갚으면 갑 K가 자신의 아파트를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서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고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은 뭐냐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있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 왜 을에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짜라 등기해놨죠? 돈 갚기 싫어서요.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기 때문에 뭐하진 않죠? 반사회적이진 않죠. 다시 말하면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둘이 짜고 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요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고요. 따라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채권자도 의뢰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지 직접 청구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갑의 행위는 명백히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라고 하는데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요. 물론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까지는 필요 없죠.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고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이미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은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부예요. 이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갑이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다만 요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라는 말은 갑에게 소유자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돈 받은 것은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을이 갑의 물건을 고의로 팔아먹은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갑은 요 제3자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자신의 물건을 팔아먹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 좀 추가할 것은 뭐냐면 196페이지에 답원해 가지고 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 의미가 나오는데 일단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고요.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예요? 승계시키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제3자는 누구냐면 당사자와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병 물론 제3자고요. 정 물론 제3자지만 K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K도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제3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3자가 되려면 새로 와야 돼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거든요. 따라서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지만 이 K는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려줬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냐면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박스에 나와 있는 것들을 외우는 건 아니고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 뭐겠습니까? 가장행위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뭐인 거죠? 제3자인 거고요. 그다음 우측은 이해관계가 없거나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니까 박스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용도로 쓰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우측에 허위 표시 철회죠. 자,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적용 범위는 상대방이 없으면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란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적용이 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만은 통정허위 표시가 난 민법 규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라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채무 회피죠.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잖아요.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는 거죠. 2번 이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만약에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이 아기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저번 시간에 했었죠. 명의신탁이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곳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 병은 선낙부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데 4번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유효한 명의 신탁이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격려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이 팔아먹은 것은 갑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구별 개념만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93페이지 오시면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고 있죠? 음리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을에게 뭐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예요. 근데 이 증여가 유효한데 이걸 우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음닉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증여 은닉행위로서 유효하고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꺼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매매한 것처럼 가정했지만 증여할 마음이었다면 요 증여가 숨어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는데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신탁행위입니다. 교재 박스 밑에 신탁행위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죠. 넘는이라는 말이 키가 되는데 신탁행위라는 민법에서 신탁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넘는 권리를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양도담보는 신탁행위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양도라고 하는데 목적이 뭐였죠? 담보였으니까 이거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죠.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의사는 담보 설정이잖아요. 근데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는 의사 표시가
고치됐다면 이 양도담보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겁니다. 통정의 표시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라는 거예요. 진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는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따라서 양도담보도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죠. 자, 이런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고요. 이 1억을 받기 위해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병에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했어요. 그리고 또 통정의 표시나 아니라는 거죠. 을은 병에게 실제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 싶은데 외부적으로는 채권 자체가 넘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도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것은 신탁행위고 따라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의 표시 무효. 진짜 주는 것은 은익행위로서 유효.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뭐죠? 신탁행위로서 유효입니다. 따라서 통정의 표시란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3번 사행위는 뭐예요? 요거죠.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가장매매 통정의 표시도 뭐에 해당합니까?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198페이지 차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